것도 마을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이 땅 사놓고 있다가 집 질 때 턱 나타나가지고 내 땅이 하면은 뭐 반감이 생긴 것 같아요. 땅을 사면은 주소는 채 못 옮기더라도 내 땅이라니 해가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인사도 지내고 안부 전하고 또 영사 있으면 찾아가 뵙고 그게 아마 자기가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동네 반장님이 방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 바로 표고버섯 재배지다. 300개만 들어올까 싶어? 200개나 300개. 300개 정도면 해도? 300개면 충분해. 300개. 여든 것도 사면 한 차 사야 될 거 아니에요? 500개. 500개 만들어볼까? 올 가을에 따고? 그러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경험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또 있을까? 이 버섯은 내가 좀 몇 년에 한 10년, 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고는 어느 정도 알아. 그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 표고 한 지가 한 4년 됐나요,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4년이다, 이거. 자세히 이제 그 아는 대로 또 와서 얘기하고 조언을 하는 거지 와서. 아, 스승이세요? 스승. 사부님. 아 그러세요? 사부님. 필요할 때마다 풀어놓고 나는 조언 덕에 그의 표고 농사는 안정권이 되었다. 하루에는 저물었지만 홍완기 씨의 일과는 아직 끝이 아니다.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던 시절보다 공부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그. 농사라는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고 나니 제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어차피 농사는 생산만이 아니고 뭐 과학 아닌 과학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인 농사를 져야 좁은, 작지만은 내실을 비유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뭐 특자 같은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유기농 기능사가 있는데 그거를 필기 실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농사 방법이 달라져요. 체험이 되게 뭐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앞으로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특히 내가 담당한 버섯이라는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온 농사 공부보다 앞으로 하고 싶은 공부가 더 많다는 홍완기 씨. 50년을 넘게 도시 생활을 해왔던 그가 주목하는 농사는 경제적 부를 위한 농사가 아닌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농사, 바로 그것이다. 조금 더 힘들어도 유기농을 고집하는 이유기도 하다. 다음 날 아침. 뒷마당에서 땔감을 준비하는 홍완기 씨. 그런데 잘 마른 장작이 아니라 자잘한 나뭇가지 한 덤이다. 저기 울타리에 있는 그 저 매실나무, 그건 전지한 거죠. 근데 이게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화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일부러 버릴 게 아니라 용도가 다양하죠. 시골에 살면서 터득한 것이 있다면 나뭇가지 하나, 돌 하나도 쓰임새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손수 만든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정성스레 끓이는 것은 메주콩. 거의 대부분이 이 지역 콩이라고 한다. 여기는 이제 겨우 늘 넓은 터는 없는데 바로 위에 보면 한 2,000평 텃밭이 있어요. 거기서 그 친구한테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직접 생산을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동네 걸 팔아주니까 또 그 친구들이 간장이나 된장 선전해주고 또 상부상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판매도 좋고 또 그 친구들도 계약이니까 완전하게 또 걱정 안 하고 팔러가 있으니까 제약을 잘 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 지역민의 콩을 순회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함께하는 홍완기 씨. 이제 그는 철저하게 진중리 사람이 돼가고 있었다. 오랜 시간 은근하게 끓인 메주콩을 맛보는 홍완기 씨. 잘 익었어. 아주 색깔 좋고. 농산물은 그래요. 이게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성취감이 틀려요. 콩이 잘 삶아지면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지. 매주 콩을 삶는 한편 두부 만들 준비도 다 돼가고 있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낯선 손길들이 있다. 이곳에서는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오셨어, 정말?
오시긴? 동네가? 아, 동네요. 창동요. 아, 오늘처럼 저기서 많이 오시네. 하산을 마친 등산객들이다. 아, 자, 한 마좀 안 돼. 오늘 만든 두부며 비지는 휴일을 맞아 찾아오는 이들과 나눌 참이다. 본인 소리가 괜찮아요? 아이, 부럽죠. 저도 내려와서 자리 잡고 이런 거 하고 싶죠. 갈 길이 많으시네요. 어차피 갈 길은요. 지금 그 도시민들이 갈 길이 이런 대화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 시내에서는 자기 직업적인 얘기나 하지 이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아는 것도 펴놓고 얘기하잖아. 내가 두부 잘하는지 물어봤어? 자기 좋아하는 얘기하잖아. 그 자유로스러운 맛에 자연을 오고 그런 거지. 친구가 그 맛에 오지. 오늘처럼 돕는 손길들이 있으면 일도 수월하게 끝나곤 하는데. 완전 틀도 뭐 옛날 틀인데 뭐. 이쯤 되면 일이 아니라 기분 좋은 체험이 된다. 두부 틀에 콩물 붓는 작업이 끝났다. 아주 옛날식으로 똑같이 만드셨네요, 사장님. 조금 이 두부 만들기 또한 주말 농장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내? 본인이야. 아, 이게 고정적이니까. 누구도 체험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전통적인 거, 옛날 어른들은 우리 조상은 이렇게 해먹고 살았다는 걸 이제 가르쳐주니라고. 단순히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좋은 것을 더불어 나누고픈 부부. 이렇게 소박한 것들이라도 나눌 것이 많다는 사실에 주는 이도 받는 이들도 마음이 푸근해진다. 드디어 두부가 완성됐다. 이 두부 또한 표고버섯 가루를 넣어 만든 버섯두부. 홍한기 씨의 버섯 농장은 늘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에 있다.